와, 이거 왜 이렇게 재밌어? 야, 내가 이런 게임인지 몰랐네. 안녕하세요, 야지게임방입니다. 오늘 잠깐 간만 볼 게임은 하데스입니다. 하데스. 예. 하데스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죠. 받아서 올해 게임상 또 수상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뭐 여러 곳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자, 하데스 한번 보죠. 이게 그렇게 재밌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로그라이크 게임을 잘안 해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이거는 워낙에 얘기가 많아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게 로그라이크류 맞죠? 와, 아니 깔끔한데 되게? 잘 있어요, 아버지. A는, A가 빠르게 회피하는 거고. 저는 이런 게임에 득점을 못하는 게, 그냥 거의 X, 기본 공격만 눌러요. 올림포스요, 제 메시지를 받아들입니다. Hail, noble cousin. Now, let's get you from that miserable place. I'll see that all of us upon Olympus do. 어허. 오, 그렇지.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게 있어야겠죠? 신성한 일격. 오씨. 특수 공격에 고유 일격, 고유의 공격을 가한다. 적의 공격을 되돌려 공격한다. 반사. 반사라. 특수 공격이 Y다. Y를 좀 써봐야겠구나. 뭐야, 젠? 아니. 아니. 뭐야? 하데스의 집이다. 히프노스 자매 화신. I know you. Stupid boy. I told you nobody gets out of here whether alive or dead. Greetings, father. 아버지야. 주인공이 자그레우스고. So I'll just be on. Be on your way indeed. 하데스가 아버지구나. Do not despair, child. 닉스. Such setbacks are inevitable. 그 하데스의 부인이네요. I believe it next. 근데 분위기 괜찮은데? You've returned. Good to see you, lad. 아킬레우스. 자, 일단은 이게 완벽하게 로그라이크는 아니고 약간 성장형 로그라이크처럼 보이는데. Hey, room. I'm back. 내 방이야? 더 강해지려면 거울을 이용해라. 어떻게? 투영. Night and darkness. 아, 뭐야 이거? 와, 칼이야? This needs more keys to open. 열쇠가 필요하다. Again. 그러니까 아버지를 반대하고 탈출하는 것 같은데. Thunder. Is that? 타르타로스. Is this really him? 좋아, 해보자. 재밌는데? 자, 침착하게. 자, 10개 먹었고요. 오, 좋아, 재밌어. 오. 재밌어요. 재밌어. 오, 오. 오, 타격감 좋고요. 아프로디테. 오, 재밌다 이거. 자. 오케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죠. 좋아. 출구마다 보상이 있다. 아, 근데 뭔지를 알아야지. 빨간색이 뭔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오, 좋아지고 있어. 에? 오, 뭐야 이거. 뭘 구매해? 특수 공격이. 아, 이건 없어지는 거겠죠?
사보자. Coin goes in, that comes out. 나이스 열쇠. 오. 아니 저 로그라이크라고 해서 저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와 이거 장난 아닌데. 야 그렇게 돌진하는지 몰랐다. 와 재밌는데? 오 재밌어요. 진짜 이게 그 못해도 너무 재밌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정말 그런가 했는데 여기를 공사를 해서 이것저것 뭐 건물을 지으면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나 보네요. 오 재밌어요. 한 번만 더 한번 해보고요. 오 무기를 해금해라. 오 괜찮은데 화살? 일단 몸에 닿지 않으니까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오 야 뭐야 씨. 12개 화살은 쉽습니다. 해골? 해골이다. 아 근데 나 피가 지금 자 근데 화살이니까 괜찮아. 나이스. 야 아니 와 활이 너무 좋은데? 어? 아 근데 피가 좀 야 이거 너무 재밌는데? 아 이거 재밌어요. 아르테미스 사냥의 여신. 우와. 아니 이거 왜 이러니 이거 올해 게임 이게 나오지. 좋아. 어? 레벨 2로 다 늘어나네? 오. 어, 뭐야? 구매. 어? 아, 지속 기간이 따로 있어. 이렇게 여섯 번의 레벨에 끝나면 끝이다, 이거네. 근데 저 돈은 다 초기화 되는 것 같으니까 다 사놓죠? 아닌가? 아닐 수도 있지만. 왜 이렇게 재밌어? 지금까지 가장 멀리 왔다. 좋아. 이게 와 아 돈을 아껴놓을 거 그랬나? 이게 뭐야? 이건 뭐냐? 이건 뭔데? 아니 뭔지 알려줘야지. 뭔지 알려줘야지. 이게 생명력 같은데? 아 초대 생명력. 자 가보자. 오, 씨, 많이 온 것 같은데? 잘하는데? 어? Well, this is awkward. Potsagrius. 내가 아니라. Not once. 와, 진짜 아깝다. 진짜 아까운데 다음에 잡을 수 있어요. 다음에
와, 이거 왜 이렇게 재밌어? 야, 내가 이런 게임인지 몰랐네. 네, 오늘 하데스라는 게임에 대해서 간단하게 간만 보는 플레이 했는데요. 이거 너무 재밌는데? 이거 야, 이러면은 이거 큰일인데 할 게 너무 많아지는데. 제가 요즘에 할 게 너무 많아서 간만 보는 플레이를 안 하고 있는데, 왜냐면 그러다가 재밌는 게임 잡히면은 또 아,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지금 12월 10일 날 사이버펑크가 이제 출시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게임을 많이 안 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스팀에서 현재 하데스를 할인하고 있고, 그리고 고티 여러 게임 회사 게임 그 고티를 뽑는 웹진이나 어워드에서 하데스 이름이 계속 나와가지고, 옛날에 하데스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만 해도 아, 로그라이크구나, 일단 패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제가 로그라이크에서도 그래도 약간 성장형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죽어도 조금씩 성장할 수가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좀 마음에 듭니다. 네, 그래서 일단 하데스 오늘 한 30분 정도 플레이, 사실은 한 40분 정도 했네요. 했는데 너무 재밌어서 이거는 자기 전에 한 번, 두 번 정도 트라이를 꾸준히 해서 계속 진행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아이템 요소라든지 성장을 했을 때 뭐 어떤 아이템을 어떤 능력을 키워야 되는지, 능력도 굉장히 다양하고,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얻는 뭔가 어떤 그 인터랙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이 계속 이제 주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게 바로 이런 거겠죠. 이런 거 진열장애. 네, 그래서 동료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이 열리고, 그 해금된 걸 가지고 게임을 시작을 하고,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이런 로그라이크류 게임에는 뭐 아이템 그리고 생명력 이런 거에 대한 강화, 이런 걸로 이제 약간씩 성장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 여기는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스킬도 다양하고 무기도 다양하고, 그리고 여러 등장인물들하고의 어떤 상호작용 이런 것까지 되어 있는 거 보면은, 아직 스토리나 이런 것들은 뭐 제가 간단하게 생각하기로는 이 자그레우스인가 이 애가 하데스로부터 어떻게 보면 독립을 하기 위한 그런 모험인 것 같은데, 스토리도 뭐 있다고 하니까 그거는 게임 플레이 하면서 조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정말 압도적 긍정적을 받을 만한, 짧게 플레이 했지만 일단 게임 자체는 굉장히 재밌고요.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꾸준히 플레이해서 한번 뭐 플레이 타임이 뭐 장난 아니더라고요. 꾸준히 플레이해서 과연 엔딩까지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조금씩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해봐야 될 게임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간만 보는 플레이, 이번 간만 보는 플레이를 진행해 봤는데요. 하데스라는 압도적 긍정적인 게임이고, 올해 안에 들어 거의 최고의 게임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 그런 로그라이크 게임인 하데스라는 게임을 플레이해 봤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자주는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하나 정도는 새로운 신작이나 아니면 유명한 게임들에 대해서 간만 보는 플레이를 진행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아직 게임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